위의 실험에서 본 바와 같이 크고 육중한 사물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별반 위험할 것 같지도 않은 작은 물건도 고속도로에서는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위험천만한 적재불량 화물차, 실제로 고속도로에 나가 그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물건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 주로 과적 상태의 차들이 많고, 이처럼 적재물을 줄 하나로 엉성하게 묶거나 덮개를 씌우지 않는 등 천태만상의 적재불량 차량들이 도로를 활보합니다. 어두운 밤과 새벽에는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한데, 적재불량 화물차들이 밤이라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낮보다 더 위험하게 적재물을 방치한 채 다니는 모습이 쉽게 포착됩니다. 큰일 나겠네요. 거리의 무법자,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는 적재불량 화물차. 적재물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그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일단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에 차량 적재함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적재함 용량을 초과해 물건을 실으면 물건이 잘 덮이지 않게 되므로 적정량의 물건만 실어야 하고, 적재함에 물건을 실은 후에는 무조건 덮개를 씌우는 것이 원칙. 기계식 개폐 장치를 이용하더라도 물건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덮어야 하며, 돌 등의 골재 운반 차량은 빈 적재함이라 해도 적재함에 물건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차 뒤의 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실으려는 욕심과 안전불감증이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네. 보통 자살 행위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건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 그 남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어요. 실제로 적재불량 차량들이 꽤 있어요. 눈에 띄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는 저희가 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신고해야죠. 우리 시민들이 그 운전자와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감시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발견할 때 고속도로 순찰 때나 한국도로공사 각 지역본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해당 전화번호는 통행권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 고속도로 통행권이요? 예, 예. 아, 그거 나와 있어요. 몰랐네요. 네. 몇 가지 안전수칙만 지키면 우리 모두 충분히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시민 여러분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불량 적재 차량을 보신다면 지금 즉시 고속도로 통행권 뒷면을 확인하시고 신고를 바로 해주십시오. 자, 이번 순서는 이제 산자의 법칙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기대된다. 오늘 산자의 법칙은요, 네. 저 멀리 백두산에서 낙뢰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와, 정말요. 얼마 전에 또 그래요, 사고 있었죠. 예, 아쉬운 희생자분들이 계셨죠. 더욱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문제 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를 죽음의 순간, 생사의 기록. 그 순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생존 법칙과 전 세계의 실제 생존 스토리가 여기에 있다. 산자의 법칙. 벼락을 맞고 살아난 사람. 가장 강력한 자연현상 낙뢰. 대포를 쏘아올린 것 같은 천둥 소리와 하늘을 갈라놓을 듯한 성과. 자연의 분노 낙뢰는 우리의 가정, 숲, 도시를 공격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초당 평균 100회의 낙뢰가 치고 있으며 그 위력은 최대 10억 볼트. 그 위력에 세계적으로 한 해 2, 3천 명이 낙뢰로 사망하는데, 북한산과 경기도 수락산에 벼락이 떨어져 등산객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북한산과 수락산 등에서 발생한 낙뢰 사고로 5명이 숨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낙뢰에 맞았지만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났지?
사건의 발생지는 함경 남북도와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최고봉 백두산. 그 높이는 무려 2744m로 한반도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의 첫 줄기를 이루는데, 2006년 6월 25일 새벽 5시경 부푼 가슴을 안고 중국으로 통하는 백두산 입구 주차장에 선 나무 산악회 사람들. 자, 주모, 주모. 모두 각자의 배낭과 도시락, 그리고 식사를 잘 챙기셨죠? 네! 백두산은 날씨가 수시로 변한다는 것과, 그리고 안개, 특히 안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심들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특히 백두산을 너무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내부 시작을 지어서 올라가시죠. 자, 출발! 출발! 이렇게 백두산 산행을 함께하게 된 노 씨 일행. 드디어 그들은 백두산 서파에서 북파로 가는 종주 산행길에 나섰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백두산의 절경에 네 사람은 혼이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이야, 풍경이 따로 없구만. 아, 그러게요. 자, 우리 사진 한번 찍고 가죠. 제가 찍을게요. 올라가세요. 네. 자, 올라가세요. 초기가 좋겠네요. 초기. 자, 손 잡으세요. 이거 안돼. 아유, 조심하세요. 깜짝아. 조심하세요. 큰일 났군요. 자, 자, 찍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운명의 그림자. 11시경 산악회 사람들은 드디어 백두산 등산 코스의 최고봉인 백운봉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다. 이야, 여기가 봉우리구나. 이봐, 저기 좀 보게. 이야, 진짜 멋지네요. 와, 저 물살까지 봐봐. 진짜 맑다.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 그러게요. 진짜 저 높은 봉우리 많아. 백운봉 너머로 보이는 천지의 모습은 꿈만 같았는데, 천지의 물은 거울처럼 맑았고, 절경이다, 절경. 그 웅장함에 네 사람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도시락 먹고 다시 내려갑시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산악회 사람들은 점심을 먹은 뒤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 아니, 갑자기 웬 비야? 아니, 괜찮아. 여기 원래 날씨가 원래 험하다잖아. 괜찮아지겠지? 어째 불안한데? 아, 어서 가자고.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모두들 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너무 지겠다. 그렇게 농명봉을 지나고 차일봉에 다다르는 순간, 천지를 흔드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번쩍하듯, 그와 동시에 노시 일행 4명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모두 함께 벼락에 맞은 것. 우리 동이 안 사고 죽어. 주변에 있던 동호회 사람들은 쓰러진 노시